자,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이렇게 출고 직전에 있습니다. 현재 외장 쪽 보시면은 아투원 글로벤 하이루프 외장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썬팅, 그리고 현재 사이드 스텝은 장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외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실내 작업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 이렇게 비춰보면은요, 한창 요즘에 인기 있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 등 디자인도 기아 순정과 이렇게 비교해 볼 만합니다. 자, 외형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금액 가격까지 모두 가성비 충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짜잔. 자, 운전석 쪽 보고 계시고요, 현재 운전석 쪽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즉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로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우선 30mm 이상 쿠션 그리고 버킷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시에도 피로도가 덜 하고요. 자, 목쿠션 있어가지고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석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렬 쪽 특별한 거 없고요,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까지 버킷형 리무진 시트 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 컬팅 자수 들어간 베이스 매트가 되어 있고, 라인 매트 아투원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1열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를 깔아줬습니다. 자, 2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바닥부터 가겠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자, 실내 컬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코튼 베이지에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풀 트리밍까지 한 분위기.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트원 누티쿠 오리지널 요트 바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그리고 3열까지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석을 비춰보면은 3D 트렁크 매트가 깔려 있는데, 본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둘 그리고 둘 둘, 즉 9인승 순정 상태 유지하면서 6인승 모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커버 매트도 한번 더 비춰보고요.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으로 올라갈 때는 보시는 것처럼 2열도 마찬가지로 버킷형 리무진 시트, 그리고 아투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줍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투원에서 자랑하는 상부 디자인, 당연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 볼만 하고요.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QHD 모니터, 그리고 바로 뒤에는 웰컴 등과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가운데에는 순정 실내등 부품의 LED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투원 실내 덕트 구조, 즉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트로 인해서 여름철 시원하게 공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후석 쪽도 비춰볼 건데요,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뒤쪽에서 한번 더 비춰볼 거지만 독립 시트, 즉 2열 3열 순정 독립 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차량은 승차 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9인승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내를 이렇게 화이트 크림 베이지 그리고 우드 컬러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 비춰보겠습니다. 042825-7759, 오늘 출고되는 차량 GV29로 명칭하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이렇게 비춰볼 건데, 우선은 후속 쪽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도 아주 많이 나가는 3D 매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승차 모드,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승차 모드, 그리고 상부 쪽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천정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한 번 더 3D 매트를 들어 올려 보면은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3D 매트를 빼냈습니다. 후석 쪽에는 원래 싱킹 시트가 들어가는데 싱킹 시트가 사실 거의 사용도 안 하면서 무게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벤 9인승 싱킹 트렁크 전용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다시 싱킹 시트를 이 수납판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구조 변경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4열 싱킹 시트를 덜어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넣으면 무게가 무려 45kg 이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연비는 물론 제동력 기타 여러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 실내 코튼 베이지 모델이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쪽 풀 트리밍 더불어 크림 베이지 리무진 시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지속적인 출고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전화벨이 울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봄날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이었습니다.